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오늘 새벽까지 해를 넘겨 진행됐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위 혐의자인 김태우 수사관의 범법 행위와 일탈을 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활동은 세간의 평을 수집한 것이어서 과거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업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은 공익 제보자라며 청와대가 정권 실세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아닌 경우는 엄격하게 처리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핸드폰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개인정보를 지금 탈탈 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조국 수석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국민이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선방했다고 자평했지만 한국당은 청와대 해명이 오락가락했다며 진실 규명까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